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오늘 또 미국 주식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예. 테슬라 많이 올랐던데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식을 볼 때 정프로님의 실적을 네. 네. 너무 부담도 죽겠어요, 아주. 예, 뭐 아. 몰래카메라라도 좀 달아가지고. 예. 네, 재폰 보안이 지금 가장 생명입니다, 지금. 네. 자, 일단 어제 예. 뉴욕장 다 올랐죠? 예, 다 올랐습니다. 네. 뭐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일단은 근데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초반에는 조금 눈치 보기로 시작을 했었던 장세인데, 네. 일단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우 중심으로 시장은 조금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장 중반서부터는 또 급격하게 또 조심스러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네. 장 막판에 그걸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조금 장중의 움직임만 본다라면 일방향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네. 시장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자, 좀 뭐 미국 시장이 아, 진짜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도 요즘 뭐 힘이 굉장히 센 것 같긴 하지만 그럼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유동성. 네, 아, 유동성을 얕잡아볼 수가 없네요. 네. 네. 그 유동성들이 지금은 조금 그 뉴스 플로우에 어쩌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네. 저도 이제 시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분위기를 타느냐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호재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악재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도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의 시장이 여태껏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보면 악재는 거의 무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악재가 뭐 실업수당이 뭐 어떻게 됐던 미중 간의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의 힘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시장에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그 조금 긍정적인 뉴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 이 뭐 어차피 코로나19 뭐 다 아는 상황이야 뭐 이런 것들은 애써 이제 묻어두고 네.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지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라든지 그러면 야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대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거죠. 네. 여태껏 그런 분위기로 쭉 올라왔다라면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거 아닐까? 전반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0만 건을 하회한 것은 긍정적인 뉴스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이 정도 뉴스 플로우는 조금 우리가 한번 네.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더군다나 지금 의회하고 정부가 추가 지금 부양책 가지고도 삐그덕거리는 부분들 보면 네. 한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과거 정부와 이렇게 의회가 싸울 때는 시간이 문제이지만 결국 해결할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었다라면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혹시 시장에 있어서 좀 삐그덕거림을 장중에 주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도 이미 이제 시장 참여자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는 단계가 왔다. 네. 그렇게 저는 그런데 장 지수의 이 그 어제 네. 등락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한 1, 2주 이상 네. 나스닥은 약세고 네. S&P나 다우지수는 강세고 그래서 이제 언택이 좀 지고 컨택이 오른다 뭐 이런 논의를 많이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저께부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도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데 어제는 다우 S&P 빠지고 네. 빠진 만큼 나스닥은 오르는 네. 소폭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 장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비율을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언택을 예. 여전히 주장하는 측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측도 있는데, 저는 언택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국내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가치주의 영역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예.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예.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다른 약을 지금 현재 백신으로 냈다라는 그런 아침에 뉴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백신 치료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지금 재창궐 하게 되면 여전히 언택 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지금 재무제표 펼쳐보면 그쪽의 이익들이 지금 대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런 쪽으로 보면 역시 언택 쪽은 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동안 많이 올랐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신규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저는 뭐 언택 외에는 뭐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네. 않다. 아니 글쎄 뭐 주식을 사니 많이 뭐 이런 것도 예. 야 이게 버블이냐 뭐 비싸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그 언택의 대장주들이 실적을 네. 계속 맞습니다. 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네. 하려면 그쪽에서 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강조하는 게 EPS와 PR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설명할 때는 이 두 관계로서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항상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R이 높은 건 사실인데 네. EPS가 따라오는 업종이 있고 EPS가 여전히 지금 기고 있는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PR이 다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는 높죠. PR이 높으니까. 네. 근데 EPS가 따라 올라와 주면 결국 PR은 적절하게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섹터가 보면 언택 섹터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네. 여전히 지금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언택이 장중에 조정은 좀 받습니다만 그리고 하루 이틀 조정은 받아도 여전히 주가 수준을 보면 쉽게 밀리지 않는다. 네. 주도주로서의 예. 탈락을 섣불리 그렇습니다. 예. 예. EPS라는 게 뭐 다 아시죠?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에요. 네. 네.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당연히 PR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예. 거죠. 그만큼 회사가 예. 뭐 일을 그렇죠. 잘했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리고 7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좀 상승했습니까? 예, 7월 수입 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0.6%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를 조금 건드리는 거 자극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네.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과연 좋겠느냐 이렇게 일부 보시는 것들도 있죠. 네. 인플레이션이 없고 그냥 저물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좋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적정 수준.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2% 정도까지 아직은 훨씬 못 미칩니다만 예. 이러한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왜 좋냐라면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데 대한 어떤 거부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씀씀이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 예. 선순환이 도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제를 자극하고 경제 활력을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지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무적정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비할 일이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겨야만 지금 빨리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네. 같은 그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내년에 지금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80만 원이나 그냥 200만 원을 네. 멈춰 있으면 소비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유예하게 되죠. 예, 예. 네. 소비 아예 다음에 사. 예. 근데 만약에 적정하게 올라준다라면. 네. 아, 그냥 지금 사지. 내년 되면 220만 원 될 텐데. 그렇죠. 이렇게 돼서 소비가 안 돌면 사실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잖아요. 고용이 줄면 가계 소득이 줄고 네. 가계 소득이 줄면 다시 소비가 안 되는.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라는 네. 건 정말 현실적으로 야, 물가 싸졌는데 이렇지만 전체 경제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네. 말씀이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이렇게 좀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도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네. 전반적인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네. 나름대로 그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라면 예. 경기는 살아있다 그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장중에 또 상승하는 요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좀 띄우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찬성하다가 이제는 좀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네. 뭐 실갱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깊게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의회 측에서는 오히려 좀 경기 이 부양 측을 좀 늘리자라는 그러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간이 특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늘리자라는 부분들이고 정부에서는 좀 신중론으로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지금 뭐 이제 선거 대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은 대선전이기 때문에 결국 대선 싸움에서 서로 실갱이의 힘겨루기 싸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표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뭐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시장에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이랑 뭐 시장 현황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또 1% 넘게 또 올랐어요. 여전히 뭐 꺾이지 않는 애플 뭐 앞서도 농담삼아 저희가 애플 얘기를 말씀드렸죠. 2조 달러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예. 애플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침없는 대장주로서의 역할 하고 있고 테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 기술주, 에너지주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그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면서 네. 역시 시장은 꺾이지 않는 그런 뭐 섹터들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소장님 차영규 소장님 생각에는 뭐 이런저런 네.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네.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빅테크 쪽에 여전히 힘을 좀 싣는 게 맞겠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저도 굉장히 좀 신중론자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대기 자금이라든지 예. 지금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기에는 역발상을 항상 극단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역발상을 한다라는 것은 데이비드 드레먼이 얘기한 책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흥분하는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흥분 정도가 완전히 지금 막 정말 미쳐서 날뛰는 정도에서는 역발상을 하라라고 드레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흥분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즐기는 흥분 정도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이 버핏 지수가 뭐냐고 저기 질문 주셔서 채팅창에 네. 버핏 지수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버핏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그러니까 GDP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GDP 대비해서 그 시가총액이죠. 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100을 넘으면 뭐 거품이자 과열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국이 183이고 한국이 한 102 정도 된대요. 그래서 좀 과열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런 걸 많이 보고 주식을 늘려야 될 때냐 줄여야 될 때냐 그래서 유명하게 이제 버핏 지수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GDP는 쪼그라드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으니까 이런 국면만 놓고 보면 조금 관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게 버핏 지수입니다. 네. 자, 지금 8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미 증시 한번 쭉 정리해 주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시죠.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